하얘졌네 이제. 지금 제가요 마음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머리로는요, 그러니까 못 하고 오셨다고요? 타임머신. 몇 년도에서 오셨다고요? 2038년. 38년이면 25년. 57이요? 왜? 젊어 보여서? 나 거기 있으면 노안이야. 근데 돈이 없어서 주사 몇 대를 겨우 때우느라 이 정도. 돈이 없다뇨. 이거 다 명품이잖아요. 이런 건 마트에 널렸어요. 전쟁은 났어요? 북한이랑? 아니. 선을 냈어. 진짜요? 그래서 우리나라 남자들 군대 면제되고 시베리아까지 술도 쫙 풀리고. 거기는 저 어떻게... 우리나라 엄청 잘 나가. 근데 북한 여자들은 남자 다 뺏겼어. 기집애들이 얼마나 애교를 떨고 순종적인지. 그러니까 너도 빨리 시집부터 가. 나 너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려고 왔거든. 왜요? 아줌마 남편은 나쁜 사람이에요? 넌 어쩜 그렇게 남의 일처럼 얘기하니? 네 일이야. 네 문제라고. 근데 아줌마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는 타임머신 타고 왔다, 내가 너다 그러면 아줌마 같으면 믿겠어요? 좋아. 그럼 진짜 믿게 해줄게. 근데 타이어리 내 거야. 내가 네 나이 때 쓴 거 내가 꾼 거야. 너 여행 가고 싶지? 어디 좋은 데 가서 며칠 푹 쉬고 싶지? 아, 그렇긴 한데 진짜 똑같아. 보내줄게. 여행. 내일 모레 회사 수련회 있지? 거기 사는 장기자는 1등하는데 상품이 제주도 리조트 여행권이야. 그것도 2장. 휴가도 갔지. 여행은 무슨... 지금까지 최고 상품 선풍기였는데 말이 뭐? 제주도 고급 리조트. 그것도 4박 5일 휴가권과 애인과 함께 갈 수 있는 여행권을 드립니다. 의상은 빨간 반짝이 드레스. 노래는 난 괜찮아로 불러. 물론 율동도 같이 열정적으로. 단 무조건 첫 번째로 불러야 돼. 뜨겁던 남면 남겨진 내가 눈물로 수없이 많은 밤을 지탤 거라. 너는 믿고 있겠지만 내게 미안하겠지만 난 괜찮아. 나를 동정하지는 마.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내가 말한 전부의 뻔한 생각은 마. 아무리 약해 보이고 아무리 어려워 보여. 그래, 이젠 좀 내가 믿겨지니? 그럼요. 혹시 뭐 다른 거 없어요? 크루즈 여행이라든가 경품으로 자동차. 나 너 경품이나 타게 해주려고 온 거 아니야. 네 인생, 아니 내 인생도 같이 바꾸려고 온 거야. 내 인생이 나빠요? 너 지금 행복하니? 네. 진짜? 네. 특히 지금 정말 행복해요. 제주도로 놀러가잖아요. 놀러가긴 지금부터 시작인 거야. 네 인생 바꾸기. 가면은 박세주. 아니야, 그건 가능성이 낮으니까. 여튼 넌 지금 휴양이 아니라 수양을 하러 가는 거야. 너 지금 완전 엉망이잖아. 그걸 다 바닥까지 갈아엎고 당분간은 그놈도 피해야. 그놈이요? 광복절 전날